Everyone, welcome. Today is 31st of August 2024, Satur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Techwing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업체고요.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고 HBM 핸들러도 만들고 그다음에 프로브 스테이션이라고 이제 웨이퍼에 이제 전기가 잘 통하는지 그런 거를 하는 칩의 불량을 검사하는 장비,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워낙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죠. 테크윙도 미래 성장 동력도 굉장히 좋고 실적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워낙 가파르게 올라서 한 6만 9천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4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았으니까 한40%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비교적 그래도 조정을 보통 한 50%에서 70% 정도 받았으니까 테크윙은 워낙 그래도 미래 성장 동력이 커서 조정을 좀덜 받은 축에 속합니다. 지금 바닥은 거의 다져지고 있는데, 아직 바닥을 100% 다졌다고 확신할 수는 없고, 아마 추석이 좀 지나고 나면 이제 금투세도 좀 해결이 되고 이러면 아무래도 좀 반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기다려봐야 될것 같고, 자금 여력이 좀 충분히 있으신 분은 서서히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앞으로 좀 추세를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용인 수지 쪽이니까 탁구, 재테크, 영어회화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